십자가상의 지론. 내가 목마르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 생수 대신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제5장 강의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생수 대신 예수님은 목마름으로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갈보리는 죄와 함께 와서 주님의 의로우심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갈보리는 비참한 절망을 안고 와서 주님의 친절과 위로를 받는 곳입니다. 갈보리는 슬픔과 비통함을 안고 와서 주님의 기쁨을 얻는 곳입니다. 우리는 갈보리에서 보았습니다.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심을 보았습니다. 회개하는 강도에게 천국의 낙원을 약속하심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효도의 절정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가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고통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는 주님의 외침은 물과 피를 다 흘리신 후에 처절한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42편 1절 말씀. 목이 마르다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것에 대하여 갈망하는 것을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 것을 타는 목마름을 호소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의 소리가 출애굽기 17장 1절,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냉수 한 그릇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에게 상을 베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는 빵보다 물한 그릇이, 물한 잔이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물은 마셔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사건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고 잠언 25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네가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으로 권면하시는 말씀도 보게 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사사기 15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삼손도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천명을 죽이고 목말라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목이 마르다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목마르다는 것은 물을 마시고 싶은 상태를 말합니다. 갈증은 목마름이 병적인 모습이며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은 느낌을 말할 때 갈증을 느낀다, 목마른다, 목마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역시 그저 물을 마시고 싶다는 상태가 아니라 갈증에 갈증을 느꼈던 것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그는 목마르다라고 외쳤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마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와 충돌하면서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역대상 11장 17절, 18절, 19절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은데 마침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다윗은 평소에 그 물을 마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도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으므로 갈증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 영어에서 보면은 The Word was God.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The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그냥 말, 말씀, 그게 아니라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서에서 말하는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전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과 말씀을 동일시하였습니다. 로고스라고 하지요. 로고스, 예수님을 지칭하고 말씀을 지칭하여 동일시한 말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전진하고 성취되는 것도 그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완전히 인격적으로 독립된 존재로 로고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로고스를 인격적 관계로 보았습니다. 즉,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라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어서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고스는 이성의 산물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진 바된 것입니다.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로 신이 육신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격과 역사, 생애, 죽음과 부활의 현실과 해후, 요한의 로고스 그리스도론을 낳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육체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성육신 말입니다. 그는 완전한 육신이요, 완전한 신이신 것입니다. 육으로 존재함을 입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육체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명백하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한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서 신적인 존재이었습니다. 그의 육체 속에는 하나님의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내적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 중에 이 세상에 나타낼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성육신은 반드시 속죄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그리스도는 그의 순환과
부활이 있을 때까지는 완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창조주와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20장 31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예수님의 행위, 표적, 이상, 기적 등은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표징한 것입니다. 신이면서 완전한 육체를 가지신 것은 인간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목마름과 갈증을 경험하신 주님이었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요한복음 6장 58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그하리라. 요한복음 55장 56절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예수님의 육체로 예수님의 피를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God loves all who love the Son.